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입는 바지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청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청바지 덕후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을 때마다 물어보시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플렉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플렉에서 이번에 압구정에 새로운 쇼룸을 오픈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체형별로 어떤 청바지가 좋은지 다양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째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티셔츠에 연청을 매치한 스타일입니다. 일단 이 청바지는 특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살짝 루즈한 핏으로 떨어지는 청바지라는 겁니다. 이 핏 이름이 플렉에서는 매종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이 힙라인이에요. 여기가 곡선적으로 떨어져서 보통 이렇게 넉넉한 핏으로 나오는 청바지들은 좀 힙이 안 예뻐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에서부터 아랫단까지 떨어지는 이 핏 자체가 약간 일자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매치할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키가 커 보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힐을 매치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톤의 샌들을 매치를 했고요. 이렇게 신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운동화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요, 컬러예요. 이 컬러가 너무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살짝 더운 계절에는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는 이렇게 밝은 컬러감 자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살짝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티랑 매치를 해도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컬러감이랑 다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소재입니다. 이 소재가 면 100%예요. 제가 면 100%의 장점은 여러 번 알려드렸죠.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형 없이 오랫동안 입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워지는 날씨에 입을 만한, 좀 오래 입을 만한 데님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핏은 웬만한 체형에 다 잘 어울리는데 특히 종아리 쪽이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종아리가 휘어 있다거나 관련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만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에 입은 이 티셔츠는요, 이것도 플렉 제품인데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이 로고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흰색 티셔츠 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붉은색으로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살짝 뭔가 스타일이 살아나는 느낌? 여기에다가 뭐 가방 같은 거 같이 매치를 한다든지 해도 너무나 예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여름 니트 카디건과 중청 긴 반바지를 활용한 착장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중청 반바지는요, 핏 이름이 마리라고 해요. 이 마리라는 핏은 좀 넉넉하게 떨어지는 핏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긴 반바지 같은 경우에 핏이 좀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핏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핏 자체가 여유롭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복 같은 데다가 위에 가볍게 걸치는 용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 해변에 갈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특히 힙에서 허벅지 부분에 약간 근육이 있다거나 살이 있어서 기존의 다른 붙는 청바지들이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바지는 끝단 부분에 있는 커팅 디테일이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더 빈티지한 매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는 중청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중청이 살짝 슬러브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블랙 컬러감이랑 같이 매치할 만한 중청 반바지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니트 카디건도 플렉 제품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트렌드 중에 하나가 크로셰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완전 여름에만 입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적당한 두께감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살짝살짝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약간 성글개의 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특히 밝은 컬러감의 여름 니트는 비침이 있을까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블랙 니트 카디건 하나 정도 구비를 하셔서 두루두루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컬러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화이트 진을 활용한 착장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는 핏 이름이 로그라고 해요. 힙부터 밑단까지 여유롭게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살짝 로우라이즈로 입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예쁜 아이템이에요. 여기에다가 슬림한 벨트를 한다거나 살짝 여유있게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을 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름에 진짜 활용도 높은 또 컬러가 화이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바지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투루두루 활용하기 너무나 좋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스판사가 또 섞여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입었을 때 신축성도 좋고 그래서 편하게 입을 만한 여름 화이트 데님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바지는 워싱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린스드 워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매치한 이 티셔츠는요, 그린이랑 옐로우가 포인트로 들어간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이것도 플렉 제품이고 저는 지금 하이안으로 넣어서 연출을 했는데 사실 여기 아랫단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플렉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짝의 포인트가 되고, 사실 여름에 컬러 포인트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에다가 가방을 또 컬러를 매치를 해서 연출을 한다든지 하면 상큼한 스타일을 쉽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앤 화이트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쇼츠는 마리라고 하는 핏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긴 청 반바지 있잖아요. 그거랑 핏은 같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몇 가지 달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앞부분에 있는 핀턱 디테일입니다. 아까 전에는 아예 플레인하게 아예 주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에 이렇게 턱 디테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볼륨 있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길이감이 좀 달라요. 아까 그 제품은 제 무릎 바로 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 허벅지 중간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길이감이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밑단이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깔끔하게 봉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바지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게 컬러예요. 사실 블랙 쇼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데님 고를 때 블랙 컬러가 얼마나 빈티지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나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페이딩 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직접 보면 더 매력적인 컬러감이라 이걸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앞에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허리는 꽉 잡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허벅지 앞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좀 더 여유가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고요. 또 이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귀여운 느낌도 낼 수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핏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요, 플렉진이라는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간 화이트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특히 촉감이 좋더라고요. 이게 면 100%인데 촉감 자체가 매끈매끈하고 텐션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만한 기본 흰색 티셔츠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레트로 트렌드를 가미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는요, 메종이라고 하는 핏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입었던 청바지랑 같은 핏입니다. 이게 무릎부터 아래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고 이 힙 부분이 곡선형이라서 특히 여기가 예쁘다고 알려드렸죠.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청이랑 좀 다른 점이 원단이에요. 이거는 터키에서 데님 소재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쿠르라는 회사의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프리미엄 데님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재 자체에 슬럽사가 약간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가 아주 잘 느껴지고요. 두께감 자체가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계절에나 활용하기 좋은 편한 데님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플렉 제품인데요. 여기 있는 라인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올해 여름에 이런 스타일 반팔 티셔츠 정말 많이 보이죠. 이거 자체가 사실 레트로 무드가 가미된 그런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과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 티셔츠를 하이 안으로 넣어서 스타일링을 했는데 사실 이걸 꺼내면 여기 아래쪽에 플랫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로고 자체도 딱 과하지 않게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레트로 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신발도 플랫폼 슈즈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비율이 훨씬 좋아 보이는 코디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 트렌드가 레트로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레트로 무드를 좀 쉽게 즐겨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여름 니트와 슬림 부츠컷을 활용한 착장입니다. 특히 이 청바지가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습니다. 제가 퀄리즈 TV에서 키가 큰 사람을 위한 청바지 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른 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핏이 라시다라고 하는 핏이에요. 이거는 슬림한 부츠컷인데요.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게다가 특히 이 제품은 기장감이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170 이상 되는 분들이 입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장감입니다. 지금 저는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엄청 키리를 신었어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런 거고 특히 키가 큰 분들은 청바지를 사면 이 발목이 보일까봐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충분히 기장이 길어서 그런 걱정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재까지 좋아요. 이 제품은 이탈리아 데님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요. 칸디안이라고 하는 데님 공장의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데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인 정신, 퀄리티, 친환경성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좀 고급 소재로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추천해요. 특히 이 원단은 쫀쫀한 신축성이 있는데 무릎 나옴이 거의 없습니다.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 몸에 맞게 핏이 떨어지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플렉에서 051 라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시그니처 라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재해석한 001X라고 하는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051 라인에서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위에 입은 이 니트는 여름용으로 나왔는데 간절기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게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살짝 크림색? 아이보리색? 이런 거에 블랙이 섞여 있어서 그냥 웬만한데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이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감이 약간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서 데님이랑 매치했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렉 압구정 쇼룸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청바지를 보여드려 봤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청바지들은 하고랑 플렉이 함께 진행하는 기획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뮤즈님들을 위해서 최대 30% 할인 혜택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엄청 좋은 기회니까 영상 더보기에 자세한 내용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